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8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힘차게 깜짝이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힘들어하실 때 우리라도 힘을 내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힘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프로가 요즘 유별나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실망입니다, 이프로님. 저라고 뭐 힘이 나겠어요? 저도 지금 마이너스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아니, 새벽 5시 반에 나오는 나도 힘을 내는데 이 노인네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좀 손에 잡히는 경제 청취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어떻게 우리 한 일주일 쉬어줄까? 뭐 신과 함께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는. 얼마나 좀 올려드려요? 말씀만 하세요. 저런 걸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아니? 뭐예요?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갉아먹었군요. 실제로 자기 거 자기가 갈아먹는다 이거 지. 아, 스스로. 그래서 힘이 없는 척 하는 거죠. 아니, 저 많이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MBC 국장님 듣거든 이거. 신과 함께 잘 듣고 있습니다. 이프로님 고마워요. 그 대신 손에 잡히는 경제는 요즘 못 들어요. 근데 뭐 왼쪽 얼굴로 웃으면서 오른쪽 얼굴로 고민하죠 저는. 예,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경제 전문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서 우리의 경쟁자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에 좀 더 올바른 지식들을 많이 맞습니다. 가져가시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아, 정프로도 꼰대 다 됐어.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86번째. 옳은 소리를 저렇게 밉게 하냐. 아, 정말 오늘 저희가 괜찮은 분 한 분 또 낚아왔습니다. 아, 사실 저희가 이분 낚으려고 얼마나 낚싯대를 많이 들여왔는데. 제가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솔직히. 네. 아. 제가 페북에서 계속 분위기 만들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게끔 한 다음에 깊숙이. 갯지렁이도 안 모셔서 제가 아주 고등어 먹이를 결국 엊그제 산 고등어 그 용도였구나. 겨우 저희가 낚고 왔는데 아마 오늘 새로운 얘기들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아, 이번에는 진짜 청취자 여러분 귀 쫑긋하십시오. 네. 올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네. 자, 야, 이런 건 유료로 가자. 이제 왔어요? 야, 우리 유료 얘기한 지 지금 1년 남았는데. 자, 삼성증권의 이경자 연구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경자 연구원님은 아마 조금 연구위원님이라고 연구위원님은 조금 더 이 설명 수식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는 분이니까 제가 좀 하죠 뭐. 네, 우리 김프로님 제 담당인 것 같아요 그런 건. 네. 사실 이제 그 매년 그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두세 개 기관 그 언론사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하잖아요. 예. BA. 예. 아, 그렇게 되나? 어쨌든. 근데 이제 이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 중에 네. 그 2등이나 3등 하는 분들이 아예 그냥 우리는 1등 할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던 섹터가 네. 건설. 건설 업종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네. 뽑으면요. 네. 2등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네. 아, 진짜 팩트입니까? 아니,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건설 애널리스트로서는 더 할 바가 없다라고 느끼시고 이제 대체 투자 쪽에 그것도 이제 인프라 그리고 리츠를 연구하기 위해서 업종을 옮기셨고 네, 업종을 그날 비즈니스 하고 건설 애널리스트들은 파티를 했다. 아하. 최근에 이제 또 삼성증권으로 이직을 네. 하셨죠. 지금 이제 저희의 이 이야기가 다 팩트에 기반한 얘기일 텐데 100% 팩트예요. 왜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못 견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팩트죠 다. 아니 근데 네. 네, 좀 그 앞뒤 빼고 나면 그렇게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네. 네, 좀 사연들이 있습니다. 아. 네. 아무튼 건설업종에서는 2등을 제일 많이 한 애널리스트가 나가 여기서 탑이야 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어차피 1등은 이분이니까. But for 이경자. 그것도 꽤 오랜 기간. 아니 뭐 계속해서. 자, 그러면 건설 애널리스트를 아주 오랫동안 이제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으셔서 다른 업종 전환을 하신 우리 이경자 연구원 연구위원님. 오늘은 그럼 이분께 어떤 얘기를 듣는 겁니까? 건설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그 관련이 있지만 그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리츠에 대한 리츠 예, 예, 예 리츠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리츠가 어떤 구조고 앞으로 이걸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저에게 리츠는 비스켓 이상의 의미가 없었거든요. 예. 네, 리츠 비스켓 뭔지 아시죠? 네, 네. 비스켓이 왜 비스켓인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그건 모릅니다. 아, 이 두 번 구웠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바이, B-I, 예? 비스킷. 이는 일반 상식이 참 중요합니다. 비스킷과 쿠키의 차이를 아나? 쿠키? 예. 네. 아, 쿠키는 이 면도날들, 저 얇은 지식들. 쿠키는 쿡한 거잖아요. 쿡. 구운 거 아닙니까? 넘어가자. 예. 네. 크래커는 좀 바삭하게 뽀개지는 거. 맞죠? 네, 많은 거 배워갑니다. 네. 자, 그러면 리츠부터 소개 좀 해주. 리츠가 뭡니까, 리츠? 네, 리츠는 부동산 수익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실 것 같고요. 부동산 수익증권. 네. 뭐 약자입니까, 리츠가? 네, 그렇습니다. 뭐 약자죠? 리얼 에스테이트. 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네. 리츠는 그러면 R E I T. 네. 아, 리츠. 그래서 이제 유동화된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하나를 통째로 내가 사려고 하면 상당한 빚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여러 개의 수익 증권으로 쪼개서 일정 지분만 소액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아, 지분 사장 같은 겁니까? 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지분 사장. 네. 천억짜리 빌딩이 있으면 천억이 있어야 저 빌딩을 살 수 있는데 네. 네. 개별로 팔지 않는 한 개별로 안 팔고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 친구 100명이 모여서 10억씩 야 10억씩 내 그래서 천억 만들어서 저 빌딩 사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월세나 배당 월세가 나오면 그것도 100등분 나중에 우리가 샀다가 이게 얼마 정도에 팔아서 세금 내고 이만큼 남으면 그것도 100등분 혹시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네. 손실도 100등분 하게 되면 그 100명의 친구들이 뭔가 이게 이제 공동구매일 수도 있고 단체 투자자일 수도 있죠. 네. 그게 리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실물로 구입을 하시려면은 보통은 빚을 많이 내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자 비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되게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리츠를 산다고 할 때 이제 5천 원 정도의 소액으로 그 자산의 일정 지분은 사는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리츠를 빚내서 산다는 얘기는 없죠. 아니, 리츠를 네. 투자할 때는 그러면 그거는 대출을 안 받고 하는 겁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대출을 받아가면서 이자 비용을 감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 빚을 안 내도 내가 충분히 저 자산에 대한 시세 차익과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 그게 배당으로 환산이 되는 건데 네, 그런 인컴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네. 적합한 예, 투자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200만 원어치 주세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음마 아파트가 20% 올랐으면은 네. 예, 거기에 대한 지분만큼 나는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정프로는 빚을 내서 그걸 할 수도 있어요. 신용 써서 리츠를 살 거야 아마.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적은 주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아니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 혹은 뭐 저 아크로 리버 타워 이거를 내가 고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리츠에 담긴 자산을 충분히 그 판단하셔가지고 네. 그 자산이 매력적이면은 해당 리츠를 사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한알파리츠라고 하는 작년에 상장된 리츠가 좀 좋았던 이유는 네. 누가 보기에도 판교의 부동산을 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너무 떠오르는 그런 도시였고 그렇죠. 예, 그래서 판교 오피스나 판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대출을 내야 되고 사실 해주지도 않고 예, 엄두가 안 나는 경우에는 그 다주택자는 한 푼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판교 아, 오피스는 부동산 정책 시작, 또 시작. 다음은 신한알파리츠를 네. 많이 구매를 하신 거고요. 그 신한알파리츠의 가격이 오른 것도 주가가 오른 것도 네. 이제 판교 시장의 부동산 가치를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한알파리츠에 뭐가 들어 있는데요? 예, 신한알파리츠는 지금 두 가지 자산을 담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상장할 때는 그 판교 알파돔 시티라고 당시엔 얘기했던 지금의 이름이 크래프톤 타워이고요. 그거랑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연초에 추가로 자산을 담을 때에는 남영역에 있는 용산 더 프라임 타워를 담았습니다. 아, 그럼 판교 거 플러스 네. 용산 거네. 그렇죠. 둘 다 좋은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양질의 자산 두 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요가 높았던 것이고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해당 오피스는 입지가 좋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꾸준히 임대료가 나오고 그 임대료를 수익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아, 그거 용산 거 들어가는 줄 알고 할 거랬네. 용산이란다, 야. 용산은 좀 불안하지만 판교는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용산구 주민 이거. 아, 예. 아니 근데 이제 부동산을 내가 이제 할 때는 내가 어떤 부동산인지 찍어갖고 아 저건 진짜 오를 것 같다 해서 이제 내가 그걸 이제 투자하는 거잖아요. 위험 많은 위험을 떠안고. 네.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신한 알파리치가 뭘 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돈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처음에 이제 IPO를 할 때에는 신한 네. 알파리치 같은 경우는 우리는 IPO 자금으로 판교의 자산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공개를 하고, 해요. 네 그거에 따라서 내가 배당 수익률을 예상 배당 수익률을 제시를 하면은 그게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니면은 이제 청약을 안 하는 구조이고요. 아 예상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 약속을 혹시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존의 대부분의 리츠들은 그 약속을 전혀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리츠 역사가 20년간 뭐야 그걸 왜 소개해 우리한테 아니, 그 조그만 회사들이 했어 네. 조그만 뭐 이번에 얘기하신 거는 신한은행에서 한 네네. 거고 신한지주가 네. 네. 앵커가 와. 되어서 책임지고 한 거고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작년 6월에는 이리츠 코크랩이라고 네. 이랜드 리테일의 자산을 담은 상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개의 리츠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 상장 리츠의 시대를 연 주역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나서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실제로 그 두 개의 리츠가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를 보시면은 초기에는 좀 기었어요. 네. 왜냐면 아 여태까지 늘 그랬듯이 또 배당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랬을 것이다. 근데 그리고 배당 약속을 지키는 거를 한두 번 확인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면 뱅가드 ETF 이런 거에 신한알파리치가 편입이 돼요. 연말에는 네네네네. 배당을 주는 걸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 글로벌 ETF를 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뱅가드 ETF라는 게 뱅가드 네. 저 미국의 미국이죠? 네네. 미국의 뱅가드 운용사에서 하는 그 ETF에 그걸 들어가니까 네. 수요가 굉장히 그렇죠. 큰 그러니까 신한 알파리치 같이 작은 리치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거기는 글로벌 여러 가지 리치를 담는데 그 신뢰도 때문에 편입이 됐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거래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담으려면 그거 담다가 주가 올라가. 그래서 올랐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여기에 100명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판교 부동산 샀어요. 근데 임대료라는 거는 뻔히 낼 사람들이 내는 거지 여기서 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뭐 임대료가 막 20배 30배 늘어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은 네. 약간은 확정 배당 수익처럼 이제 장기간 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확정도 아니죠. 왜냐면 사람 네. 더 많이 모이면 다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그 예. 네. 자, 봐봐요. 설명을 들어 설명을. 아, 자. 정프로가 먼저 해 봐. 가만 있어 봐요. 네. 예를 들면 저 판교에 네. 100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올 사람이 딱 100명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낸 임대료가 갑자기 막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사는 사람들이 원래 만 명이었는데 2만 명이 들어와. 아, 2만 명이 늘 수가 없지. 상장할 때 주식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삼성전자 주식수가 갑자기 두 배로 늘니? 그럼 거기서 주식 그거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지. 거래를 하는 거니까. 네. 판교 그 빌딩을 만 조각 내서 그 만 조각만 거래하는 거니. 만 조각만 유통이 되는 거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두 단 가격이 그럼. 올라가는 셈인 것이고요. 그럼 처음에 할 때 딱 몇 명 이것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만 주 이런 만 주? 아 처음에 할 때 몇 주가? 네. 정프로가 예전에 다단계를 많이 해서 자꾸 뭐 늘어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심이 많습니다 제가. 네. 네. 그 부천에 빌라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아 예, 아 예.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리치 아니 리치로 우리 거 좀 사주면 안 돼요? 너무 가격이 떨어 미치겠어요. 네, 이제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이 많이 증가를 네. 하면은 일단은 되게 안정적이고 준채권형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채권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약간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자는 계속 꾸준히 나오는 거잖아요. 배당이. 배당이. 네, 임대료 수익에서 이제 배당을. 네. 계속 꾸준히 나오는데 더불어서 그 자산 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준채권형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좀 더 각광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임대료는 어쨌든 뭐 정해져 있는 걸로 그걸로 이제 그 배당을 받는 거지만 네. 그 동네 주식이 아니 그 동네 부동산이 오른다. 네. 그럼 그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올 파 그 네. 판교의 그 그럼 그 빌딩은 네. 전체를 다 신한 알파 리츠라고 하는 리츠가 다 갖고 있어요? 네. 통째로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 오피스를 5천억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 그 5천억이라고 지금 아무도 생각을 안 하겠죠. 왜냐면 판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6천억이다라고 밸류에이션을 한다면은 그거를 시세에 반영을 해서 그 리츠의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 20%도 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그 6%나 5%의 배당을 이제 제시했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에 금리가 많이 빠졌잖아. 그리고 그 5%나 6%를 예전 1년 전이나 2년 전보다 훨씬 더 밸류가 있는 거고 또 이 저금리 상태가 되면 부동산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통상적인 저기 상태니까 이런 저금리 상태에서는 리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가서 금리 턴어라운드 시기에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이런 실물 자산을 반영한 인컴 펀드 형식의 예, 수익 상품이 좀 더 각광을 받습니다. 그 아까 그 이랜드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랜드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이건 이제 이랜드가 만든 그러면 펀드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랜드 리테일이 되게 많은 아울렛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아울렛을 리츠에 담아서 유동화를 한 거거든요. 요거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업황 때문에 그러시는 아니요? 거죠? 그럼 리테일 업황이 아니라 네. 이랜드 정보를 잘 몰라요. 이랜드가 네. 이랜드가 자기네 마음대로 이건 저 뭐 네. 예를 들면 그 임대료 같은 거를 막 깎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처음에 이 리츠를 설립을 할 때 이제 마스터리스라고 하는 계약을 해요. 리테일 리츠는 그래서 마스터리스라고 하는 건 이 임차인과 그리고 리츠와의 계약인데 10년, 12년, 15년 이런 텀을 두고 굉장히 긴 리스 계약 기간을 두고 그 임대료 조건에 대해서 픽스를 시켜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연간 뭐 CPI 상승률만큼을 이랜드 리테일은 보장을 한 것이고요. 네. 네, 혹은 1%씩 인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의 리테일 업황이 안 좋으니까 막연하게나마 리테일 리츠는 다 안 좋고 뭐 다 망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개인한테는 제일 좋은 리츠 유형이 리테일 리츠일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배당이 그냥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네. 그 이랜드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흔들흔들한다. 네.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 그래서 네. 그 리스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 그걸 선급으로 내는 건 아닐 테니까 네. 먼슬리 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런 상황이면 정프로 얘기대로 네. 그 리스를 해가는 사업의 주체가 뭐 예를 들면 더 안정적일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임차인의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매출해서 임대료를 먼저 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못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랜드 리테일 본사에서 이제 충당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법으로? 네, 그 매장이 아니라. 아, 네, 매장이 그래요? 이제 위험 수위에 가면은 이랜드 리테일 ABCP네요,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이 회사의 신용이 어쨌든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리테일 리츠가 진짜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려면은 그 모 회사 그 앵커의 앵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이랜드 리테일에 대한 고잉 컨선의 문제를 제기를 해야 돼요. 이 회사가 정말 디폴트가 나올 것 같다든지 그럼 안 극단적인 해야지. 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그 리츠는 청약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한 리츠는 당연히 시장에 나오질 않죠. 네, 네, 네. 이런 저금리 상황에선 꽤 괜찮고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다. 네, 인컴 펀드 특성 그리고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본 이득과 이제 배당 수익을 합산해서 그 토탈 리턴으로 수익을 평가하거든요. 자본 이득이라는 건 그 건물 가치라든지 그렇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네네. 자본 이득과 네. 캐시플로우인 그 임대 수익을 같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탈 리턴을 판단을 하실 때에는 그 리츠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20% 올랐다. 그러면 그거는 자본 이득인 거고 네. 연간 배당을 또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게 6%다 이러면 합산을 해요. 그러면 얘는 토탈 리턴이 26%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부동산은 꽤 뭐 아직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부동산 시장이 좀 먹구름이 두려워지고 있어. 예를 들면 그때 이제 빠져나오고 싶은데 얘는 아 그걸 팔면 되는구나 그냥 주식을. 아니 삼성전자 팔듯이 물론 그렇게 유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팔 수 있으니까 아. 건물 파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파는 거지. 그렇죠. 건물 팔려면 한 3년 걸릴 수도 있다. 네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할인을 해요. 할인? 건물을 파실 때 네. 거래량이 별로 없으면은 빌라를 파시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없으면은 할인 되게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많이 할인된 상태예요. 굉장히 지금 할인이 아니라 뭐 거의 그냥 사주기만 하면 넘겨야죠. 그런 네. 걸 감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러한 정당한 가치를 실시간 자본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죠. 만약에 신한알파가 갖고 있는 뭐 한 20개 되는 거 중에 네. 하나를 팔거나 이럴 일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리츠 AMC의 역량인 것이고요. AMC? AMC Asset Management Company라고 해가지고 네. 그 리츠의 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네. 전문적인 자산운용사가 있어야 돼요. 아. 관리사무소장? 네. 아 그래요? 네. 맞다니까. 그러한 제3의 독립된 네. 위탁 관리해주는 네. 운용사가 있어야 리츠가 설립이 되는데 네. 이제 그런 AMC가 저 자산이 되게 고평가다 이러면 파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수익을 실현하고 배당을 뿌려주고 그 재원으로 또 다른 저평가된 자산을 사야 되는 거죠. 회사로 치면 경영진이네. 그렇습니다. 네, AMC가 근데 그런 걸 할 때 리츠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본에 리츠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일본은 AMC들이 워낙 훌륭해서 되게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하고 그래서 수익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죠. 혹시 그 뭐 AMC니 아니면 뭐 리츠 회사니 뭐 이런 데서 네. 수수료 엄청 빼먹는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데요. 대부분은 네. 20bp에서 60bp 정도 사이에서 전체 자산 규모에 이제 곱해서 연 네. 운용 수수료 0.2에서 0.6% 네. 1000억이면 1000억짜리 건물이면 2억에서 6억 사이 운용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사실 2억이면 네, 주식에 대한 운용 보수 생각하면은 되게 싼 거거든요. 그리고 AMC가 수익을 많이 낼 때에는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할 때 네. 성과급은 완주예요? 그게 성과급이에요. 성과급이죠? 매각과 매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이 1000억짜리인데 이걸 샀다. 그러면 잘 사준 거잖아요. 네. 그럼 1%의 AMC 보수를 통상 줍니다. 사실 잘 샀는지 못 샀는지는 나중에 팔아봐야 하는 건데. 그죠. 예, 그 매각 보수도 근데 먼저 받아간다 이거죠. 예, 1%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고요. 자산을 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팔고 나서 생긴 캐시로는 네. 그거를 그 캐시를 주주들에게 배당할지 아니면 그걸로 다른 건물 살지 네. 인천 빌라를 살지 네.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주주총회 해요? 그거 네.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을 다 주주들이 결정을 하는 회사형입니다. 그럼 신한알파 네. 리츠 같은 경우는 AMC 네. 역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신한 리츠 운용이라고 해서요. 그 신한은행 사람 신한은행에 설립하는 거죠. 지금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AMC는 지주사나 금융지주사의 네. 자회사로 설립이 되고요. 아 그러니까. 네, 혹은 자산운용사나 신탁사의 경업인가를 받아서 AMC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 지주는 신한 리츠 운용을 설립을 해서 가지고 가는데 이 신한 리츠 운용이라는 AMC는 대부분이 신한 그룹의 자산을 좀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어요. 그래. 네, 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도 AMC 중에 하나거든요. 그 애드버타이즈먼트 네. 매니지 컴퍼니 예. 광고 좀 한번 듣고 올까요? 아,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 우리 회사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아 예, 아. 아 나는 AMC도 처음 알았네. 어 AMC 대표이사라 틀리다. 대표에서 틀려. 좋은데? 예. 그 회사도 괜찮네요. 우리 광고. 이러면서 관리회사? 광고 밑에 쭉 번호 나와야 되는 자막으로. 네. PD 자막으로 광고. AMC가 그거 팔고 나면 1000억에 샀다가 2000억에 팔면 1000억 남겨줬잖아요. 네. 그 주주들한테. 네. 그러면 얼마 받아가요? 대략 몇 퍼센트쯤 받아요? 1% 받아간다는? 2천억 원에 1% 20억? 네. 그러니까 비싸게 팔수록 나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런 질문 내가 해야 되겠다. 나는 의심이 많으니까. 네. 제가 AMC면 계속 샀다 팔아? 아니 아니 건물 2천억에 누군가한테 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잠깐만 좀 사시는 분 이리 와보세요. 네. 제가 1900억에 넘길 테니까 네. 차익 100억을 50억씩 반땡하시죠. 라는 제안이 네, 오갈만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회사형이고 법인이고 회계법인 그리고 법무법인 굉장히 많은 그런 객관적인 주체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사실 이제 복덕방에서 그렇게 쓸 때에도 이걸 가라로 쓰면은 나중에 큰일 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게 요즘 의심하고 힘든 세상인데. 그거 좀 네. 번역을 좀 해드릴게요. 네. 복덕방이라면 우리 청취자들 이제 복덕방 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중개사분들이 많아요. 부동산 중개사에서 허위로 가라는 네, 거 가라는 거는 또 요즘 세태 안 맞잖아. 특히 평상시 같으면 제가 그냥 한일 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허위로. 네.
이제 그런 것도 요즘에 어려운 세상인데 하다못해 몇천억 원이 오가고 회사형인 리츠가 주주총회를 열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예민한 이슈입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근데 엄격하고. 사실 그거는 상장사 제조업이든 뭐 금융회사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래, 대명령의 이슈라는 거는 맞아. 특히 그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상태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그 회계법인이라는 이런 사후감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할 수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상폐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대형 리츠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네. 봐야지. 그리고 이 3중에 장치가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서두에 드렸지만 초기에 좀 좋지 않은 리츠들의 사례도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리츠는 상당히 규제가 셉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금융위가 같이 이걸 이중 규제라고도 하지만 네. 국토부가 뭔가를 사거나 팔거나 할 때 그러니까 보통은 살 때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쉽게 유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업인가를 다시 받는 듯한 개념이에요. 영업 변경인가예요. 네. 건물 하나, 건물이든 부동산 네. 하나 취득할 때마다 네. 유상증자 할 때마다 네. 그 정도 강도예요. 네. 그 말은 이 가격에 이 건물 사는 게 혹시 배임 가능성이 그렇죠. 없는지를 본다는 거죠. 네네, 적정하게 했냐. 적정한 그걸 본다는 건 네. 그런 식으로 부풀려서 사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과거. 과거에 뭐 횡령도 있고 뭐 이랬으니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있었어요? 아주 옛날. 그래서 한동안 암흑기가 오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일본은 리츠의 주체가 우리가 다 들어봤던 뭐 미쓰이 부동산, 뭐 미쓰비시 디벨로퍼 이런 데가 만들어서 리츠를 냈으니까. 신뢰도 있게 컸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좀 영세한 리츠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더 규제가 강화됐지만 오히려 그런 잘 요인으로 됐다. 네,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품질의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소였다. 네, 그래서 리츠가 되게 좋은 게 돼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인정받고 모두가 다 믿을만한 상품들만 나오는 시절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나는 그 사실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네. 그 좀 이제 제가 투자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막 분석해서 하기보다는 어떤 아이디어가 딱 태어올 때가 있어. 근데 이경자 아 이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경자 애널리스트가 건설을 버리고 리츠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리츠 공모 리츠 시장이 커지겠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무조건 여기 투자하겠다. 무조건이란 말은 그렇지만 투자 대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분이 1등 건설 애널리스트 그렇게 오래 하다가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게 돈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애널리스트로서 애널리스트 네네네. 몫값도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갖다 박으면은 본인의 판단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게 계속 시장이 커지고 올라가야 본인의 몸값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가 그 작년 어느 순간 이직한다는 말씀을 딱 듣고 이건 내가 무조건 검토한다. 그래서 내가 초대한 거라니까. 아니 그 리츠 상품이 그래서 지금 있는 게 아까 신한만 자꾸 너무 얘기해서 광고하는 것 같은데 신한 알파 리츠 있고 또 이리츠 코크랩이 작년 6월에 상장이 됐고요. 이리츠 코크랩. 그게 이랜드 리테일의 아울렛을 담은 네네. 자산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상당히 작고 옛날에 상장이 되어서 좀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맥콜 네. 인프라 같은 거기는 좀 특이한 인프라 펀드입니다. 펀드? 상장돼 네. 있어요. 맥콜 인프라도. 네. 상장돼 있는 작은 뭐 그냥 굳이 이름을 언급하기조차 싫은 그것들은 그것들도 네. 빌딩 한두 개씩은 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분석의 대상이 아니죠. 이경자 위원은. 예, 그런 좀 아, 그래서 언급하기가 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얘는 그럼 어디 코스닥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다 코스피에 있는데요. 코스피 있어요. 왜냐면 그게 커버리지가 아니어서 언급하시기 어려워서 네. 그래요. 아니면 아예 그냥 걸터붙지도 말아요. 뭔가 리스크가 있어요. 아, 저희가 이제 추천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네네.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전에는 리츠에 대해서도 많이 생소하셨겠지만 저 신한알파 이리츠 코크랩이 상장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리츠라는 상품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나서 올해 10월부터는 더 큰 리츠들이 상장을 나오죠. 그게 롯데리츠고 그렇죠. 그게 좀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리츠라는 컨셉을 아셔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죠. 이거는 그러면 리츠 업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버행 이슈인데
신한 리츠 갖고 있는 분은 지금이야 잘 들고 있지만 네. 11월인가 12월에 롯데 리츠 나오면 그 누가 알고 사겠어요? 신한 리츠로 많이 먹었던 분들이 에 이건 그럼 이거 팔고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신한 쪽에 지금 기존 리츠들에게는 네. 사실상 유상증자 효과가 있는 오버행 이슈는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에셋 클래스의 변화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여태까지는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리츠도 샀었는데 이게 리츠가 들어 보면은 롯데리츠를 너무 사고 싶다. 그럼 뭘 먼저 팔까요? 빌라. 그렇죠. 아니 아, 그, 같은 후배한테 이렇게 소음을 너무 살려야 한다. 아니 살 사람이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내 빌라 얘기를 해? 리츠. 그러니까 되게 막 나도 쪼개고 싶어요 이거. 위험성이 높은 뭐 자신들의 판단 하에 뭔가 에세클레스가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주식을 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좀 그런 분석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런 간접 투자 상품 리츠가 많이 나오면은 제일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오피스텔일 수도 있다. 오피스텔? 네. 아니면 배당주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왜냐면 컨셉이 같으니까.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몰렸던 이유가 사실 규제가 덜해요 아파트보다는. 근데 소액으로 아파트보다는 그렇죠. 소액인데 몇 천만 원으로. 네네. 그리고 일드가 한 4%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임대인이랑 또 공실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AMC가 다 알아서 관리해 주잖아요. 나보다 더 훌륭한 AMC가. 네네네. 그리고 저렇게 오피스텔을 사려고 하면은 대부분은 또 빚을 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 비용 없이 사는 거죠. 아,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이게 비교 대상으로서 리츠는 빌라를 조금 침해하거나 오피스텔을 침해하거나 꼬마 빌딩을 침해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1차적으로 네네네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리츠를 살 수도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그런 S클래스에서 보면은 그런 식의 여기도 그럼 주식 공모 같은 걸 해요? 이건 네, 다 IPO 하는 거예요. 네. IPO 네. 네. 공개 다 상장 리츠이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고 네네네. 증권사 가서 산다? 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네. 막 또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다만 청약 통장은 필요 없다. 네 그렇죠. 그럼 복잡한 거 없이 그러니까 부동산인데도 청약통장 필요 없는 거네. 계좌를 그러니까. 또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아도 되고 네. 부양가족이 많지 않아도 되고 나도 정부라고 동일한 자격을 갖네. 그렇죠. 그럼 집이 하나 있는데 리츠에 가입하면 2주택자예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상관이 이야. 없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 저 야 그건 너무 티난다 그래? 리츠가 많아도 종부세는 안 내요? 전혀 없습니다. 주식하고 또. 똑같이 배당세만 내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때 신한알파 리츠가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좀 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아 약간 뭉클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물론 신한에서 내보냈지만 5천억짜리 오피스를 5천 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5천 명이 청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세러머니를 하는데 3살짜리인가? 3살짜리 뭐 어른 뭐 청약하신 분들인데 네네. 주주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3살짜리부터 80세까지 다양한 그런 세대가 이 오피스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리츠의 진짜 목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신한 네. 그 홍보팀이 조금 더 좀 더 숙려를 했다면 아마 3살짜리 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그래도 그래. 20살부터 80살까지도 네. 괜찮은데. 그렇지. 뭔가 증여세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3살짜리 애가 뭘 하러 부동산을 해서 투자라냐. 금수 전에 뭐 그럼 아버지가 뭐 하는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3살짜리가 5천 원짜리 한 주를 이렇게 받았다. 이게 너무 저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5천 원짜리 한 주. 예. 5,200원에 상장이 됐으니까.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네. 나갖고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여튼 그 굉장히 또 감동이셨군요 그때.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상장 리츠를 많이 육성을 하고자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장 리츠 산업이 주요국 대비해서 되게 낙후가 돼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이나 미국은 전체 주식시장에서 상장 리츠 섹터라는 거의 비중이 2%가 다 넘어요. 우리도 그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싱가포르는 15%고 근데 한국은 아예 없잖아요. 0.04%? 네, 상당히 미미한데 근데 정부가 우리도 해외처럼 가야 되니까 상장 리츠를 육성해야 돼 이게 아니고 사실 지금 과도한 유동성이 풀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값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론들이 있잖아요. 네, 뭐 공급이 부족해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갈 곳 없는 돈이 그쪽으로 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저런 돈이 어느 정도는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직접 투자를 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가계부채 주범이 되느니 빚없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이해관계가 정부 또 있구나. 네. 그게 바로 저희는 이제 상장리츠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정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상장리츠를 저렇게 육성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이거 아까 초반에 좀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 좀 네.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 신한알파에서 산다 쳐요? 네. 그럼 사람들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가 먼저 사놓고 사람들 돈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통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네. 먼저 차입을 땡기고 공모를 해서 돈을 가져오는 거죠. 가서 갚아버린다 이거죠? 네. 그래서 차입금을 끄는 거죠. 그렇게 상장을 했어요. 이들은. 그 건물은 언제 사요? 차입할 때? 네. 그렇지. 살 때 이제 차입을 대고. 사야 되니까 네. 차입했겠지. 네. 그럼 사고 나서 임대를 놓기 시작하면 임대 보증금들이 꽤 들어올 텐데 네. 그 돈은 어디다 써요? 임대 보증금은 아예 부채의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기예금에 네. 박아놔요? 아니 이들은 이미 차입이 있잖아요. 그거를 네. 제외하고 차입을 하는 거죠. 보증금 들어올 걸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 알겠어요. 그럼 1000억짜리 빌딩인데 보증금이 한 300억쯤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700억만 리츠로 공모한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리츠에 대한 대체적으로의 이해는 이해와 현상의 현황에 대해서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그래서 뭐 리츠구나 그냥 구슬이, 과자 같은 구슬이 서말에도 깨어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리츠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봅시다. 네. 롯데리츠가 굉장히 큰 거라는데 롯데리츠에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제 사이즈가 3천억 정도에 상장을 해서 이제 뭐 이제 3, 5천억 가고 있지만 그게 이제 시가총액이죠. 네네. 네. 근데 롯데리츠는 3천억이면 뭐 네. 롯데리츠는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공모 사이즈는 이제 다 공시가 났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4천억 정도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4천억을 공모하고 네. 아 그러면 공모 그러니까 민간한테 푸는 이제 일반한테 네, 푸는 게 4천억이고 네.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롯데에서 갖고 가겠네. 네, 롯데 쇼핑이 이 앵커이기 때문에 리츠의 50% 지분율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아, 나 7천억짜리를 8천억짜리를 4천억으로 디스카운트해서 준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건 아니다. 8천억 원어치 부동산에 4천억 원어치만 뿌린다. 네. 기관하고 그 일반 투자자들 그 배분 비율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증권사마다 틀린데요. 네. 예, 어쨌든 뭐 적정하게 나눠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롯데리츠가 담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AUM이라고 하죠. 그거는 1.5조 원 정도가 될 겁니다. 1.5조 원인데 8천억. 거기에서 차입을 하잖아요. 차입을 한 7천억 하는 거예요. 1.5조 원짜리를? 네. 뭐 이렇게 LTV가 높아요? LTV 60%가 상한이니까 대부분. 아파트는 40%밖에 안 해주는데? 아. 왜 저래? 그러니까 오해받는다니까 이프로 자꾸 집착하니까. 아니 어제 김현미 장관이 한번 해요. 그러니까 30채 있다는 얘기가 소문이 돌잖아. 그런 소문은 소문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래서 네. 이제 LTV가 보통 65% 상한으로 하니까 저 정도는 55% 정도에서 네네네. 아마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에쿼티만큼을 공모로 하는 건데 그 4천억 원과 4천억 원 이제 주주 비중이 롯데쇼핑 50%, 50%가 이제 일반인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하죠? 주로 그러니까 주로 뭘 담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아울렛 3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3개가 백화점.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뉴스에 난 것처럼 강남백화점 들어가고요. 강남백화점은 롯데백화점, 강남백화점이 어디예요? 저 대치동 있는 거? 네. 대치동 네네. 근처에 있는 거. 네. 그게 들어가고 그리고 2개는 마트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게 수요 예측이 9월 23일부터이고요. 네. 그러면 거래소 협의 사항이라서 정확한 상장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10월 내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쯤. 마트는 요즘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할인마트들? 네, 그렇죠. 그게 리테일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츠에 그게 리스크가 되지는 아마 않을 것이다. 그럼 월세만 내면 되지. 그쵸? 세입자가 뭐 승진을 하든 말든 뭐 네. 대박이 나든 말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월세 못 낼 것 같은지만 이제 파악하면 되는데 그쵸, 최종적으로 네, 극단적으로 롯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일부 해외 리츠 같은 경우는 그 임대 매장에 매출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내고 이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리테일 리츠는 대부분이 임대료를 이제 픽스를 한 채 해서 1.5% 혹은 CPI 성장률만큼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1조 5천억 원어치의 부동산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롯데마트나 백화점 드릴 텐데 땅과 건물 드릴 텐데
그게 1조 5천억 가치가 있는지 네. 1조 원 가치밖에 없는지 아니면 2조 뻥튀기로. 원 가치가 있는지를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제 외부 감평을 받게 돼 있어요. 감정 평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많이 아시는 글로벌 롯데 감정 평가에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이 당해 와서 네. 지금 감평사. 참 우리 한국이 불신사회는 불신사회다. 근데 아 그런 의구심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3개 이상의 감평을 받아서 아. 거기에서 뭐 가장 낮은 금액을 한다든지 이런 법이 다 있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다 공인된 글로벌 감정평가법인 같은 데에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CBRE, 세빌스 이런 데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럴 경우에는 감평법인도 당신들도 들어와라. 우리도 그럼 그 감평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 얘도 같이 죽자. 주주가 되라. 같이 죽자. 살아도 같이 살고. 그 예상되는 그 저기 배당 수익률 그 수익률 밴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제 공시에 따르면 네. 6.3%에서 6.5%를 공모 밴드로 예, 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야, 그거 네. 진짜 다 한 10년 받을 수만 있으면 그거 안 할 사람 없겠네. 그래서 이게 수요에 따라서 그 공모가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수요가 너무 높으면 6.3을 하회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저 그 네. 바텀 라인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그런 이상 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네, 내가 너무 좋으면은 더 센 금액을 막 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공모가 밴드가 되게 높게 결정이 되면 나의 좋겠지?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아 이거 방송해야 되나 이거? 네. 얼마를 사실라 그래? 두 번씩 생각해 항상. 아니 나의 이익을 추구해달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대개 시장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실 적정한 밴드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거는 항상 이렇게 뭔가 매물로 나오면 파는 사람은 왜 팔까? 네. 좋은 걸 텐데 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 롯데에서? 그 예를 들면 그건 결국은 유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실은 부동산 장사 아니겠습니까? 좋은 위치에 유통 매장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또 기업 가치에도 반영이 될 텐데 왜 팔죠?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이렇게 마인드를 많이 바꾼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렇게 거대한 매장과 점포, 뭐 땅 이런 거를 다 직접 소유하고 있는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모든 기업을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유통업을 하는 이유는 유통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함이지 그 땅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 자산 가치를 노리기 위함은 절대 아니거든요. 호텔도 호텔업을 잘하면 되지 그 호텔의 입지 땅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포커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이고 그 유동화를 한 자금을 신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기업으로서는 가장 맞는 원래 겁니다. 회사 목적에 맞게 그렇죠. 그럼 1조 5천억 정도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내다 팔아서 네. 롯데는 얼마를 그래도 갖고 있다고 그랬죠? 50%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네. 7,500억 원이 롯데한테 캐시로 들어가는 건데 네. 혹시 보통 우리 민간인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원어치 부동산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기고 7,500억을 대출받잖아요. 네. 그게 롯데 입장에서는 네. 이자 비용이 싸지는 않아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이제 롯데 예.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를 내면 배당으로 주주들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배당을 롯데는 5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배당 수익으로 어차피 회수를 합니다. 반은 네. 반은 네네. 그러니 그 대신 네. 그 대신 임대료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원래 내던 거를 그대로 내는 겁니다. 롯데는 자기 거일 때는 임대료를 네. 안 내지 않나? 아 그렇죠. 그렇긴 예. 한데 이제 시장 예. 가격에 맞게 그렇죠. 임대료를 내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거를 환산을 해본다면은 사실 장기 차입금이나 이게 조달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게 자본을 네.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만약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네. 주체가 네. 지금 그러면 10년짜리 회사채 발행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게 예를 들면 3%다. 그렇죠. 이렇게 될 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2% 얘기는 6% 뭐 배당 준다며 그럼 6%의 반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네. 뭐 롯데 입장에서 그게 뭐 크게 예를 들면 롯데는 예를 들면 그 한 7천억 정도는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것도 부채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리츠도 네. 그죠? 그럼 일부만 잡히죠. 무슨 네네. 무슨
획기적인 차이가 있길래 네. 리츠라는 툴을 이용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조달 코스트가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저는 그 예를 들면 네.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혼자 내가 내 집에서 살다가 네.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디 좀 투자하고 싶어서 네. 한 5억쯤 필요하면 은행에다가 이 돈을 맡기고 5억을 빌릴 방법도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롯데가 하는 일은 제가 한다면 이거를 누구한테 팔고 네. 그 사간 사람한테 월세 사는 거죠. 월세 사는 거고 네, 네. 그 내는 월세가 연 6%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예. 이 차입을 한다면은 사실 그 7천억 원이라는 차입을 통째로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는 더 커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절반만 유동화를 해서 네. 돈으로 회수하고 절반만 내가 임차료로 내는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채 비율에서는 효과가 있고. 있네요. 그렇죠. 예. 훨씬 절감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코스트 차원에서도 그래요. 배당으로 절반을 회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안정적으로 자본을 조달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 갚아도 예. 되는 돈이라는 거죠. 아,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 말이죠. 예, 그럼 예. 회사채는 예. 계속 만기가 돌아오면은 예. 이제 재차환 발행을 해야 되고 이미 내 집은 판 거니까 팔고 나서 나 네. 월세 사는 거니까 네. 빌린 돈은 아니죠. 또 예. 차이가 뭐냐면은 팔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월세를 살지만 세일앤리스뱅크하고 틀린 것은 경영권은 나에게 있어요. 저 그렇지. 부동산에 대해서 건물을 그렇죠. 팔 건지 말 건지 사실 네네. 아파트 반만 네. 판 거죠. 그러기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서 이 의사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세일앤리스뱅크로 저걸 넘겼다. 그리고 내가 임차를 들어왔다. 이러면 부동산 운용사가 다 알아서 해요. 그 자산에 대해서는. 네. 나는 권한이 없어요. 갑자기 백화점 안 하고 계약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 판다 이러면은 회수하고 우리 네. 아파트 질래 이럴 수도 있다는. 그렇죠. 부동산 운용사 그럴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리츠로 해서 경영권을 가져간다면은 여기에 나 온 오프라인에 대한 통합물을 만들까? 하면 돼요. 어차피 나는 그 주주들한테 월세만 주면 되니까. 네, 나는 이제 경영권을 쥐고 있으니까 여전히. 네. 물론 주주총회에서 또 다 받아야겠지만 네. 대주주로서의 그런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은 사실 기존의 유동화 방식과 많이 틀린 거죠. 네. 차이가 있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근저에는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는 일부 유통 업체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부동산 가치가 큽니다. 계속 네. 올라가서 아니 나 이거 뭐 그 백화점이나 마트는 대충 직원들 월급 정도 하면 돼. 이거 올라가니까 이런 생각에선 크게 바뀌지 않으면은 그 리츠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네요.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뭐 예민할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대부분의 기업의 니즈와 개인의 니즈가 부합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난 30년간 70년대부터 80년대로 거치면서 네. 급하게 자산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고 사실 그러한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대부분의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위협이 되게 많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투자. 예, 그게 되게 절실하고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게 코어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뭐 쿠팡 같은 데들 이제 굉장히 그 볼륨이 커지니까 네.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될 게 뭐 이 전산에 대한 투자도 하지만 저기 뭐 중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물류창 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하려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회사채 조달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을 거다. 왜냐하면 부동산 일부 매각하는 효과가 있고 또 부동산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네요. 그런 거잖아요. 자, 롯데 말고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지스에서 이지스 리츠라고 그 네. 호텔 자산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를 담는 리츠가 있고요. 이지스는 네. 이지스 자산운용이라고 부동산 자산운용 쪽에서는 제일 크고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회사죠. 그죠? 그럼 네. 그 운영사가 갖고 있는 호텔과 빌딩을 리츠에 담아서 유동화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산이 좀 다양한 거고 이거는 이제 롯데리츠 대비해서는 아직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네.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알려진 거는 네. 저런 데죠. 그 제주도에 있는 켄시톤 호텔 같은 거. 네, 그렇게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네. 네. 제주도 켄시톤 호텔이 지난번에 당신 가족 간 좋네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거기 좋았고 켄싱턴 호텔도 한번 가봤어요. 켄싱턴은 설악산 있는 켄싱턴 호텔이 근데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새로 있죠. 그게 이랜드 거였어요. 그거를 예, SKD&D라고 하는 디벨로퍼한테 넘겼고 네. 지금 그걸 공사를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싹 해요. 지금 또 해요? 네, 네, 네. 그때 좋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되게 잘해요, 리모델링을.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한 자산을 넣어서 호텔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세계 조선이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언론에 따르면 그렇게 네. 나온 네. 내용들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뭐 부동산 개발업이라는 것이 건설사들이 다 저걸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끌어안고 있다가 안 팔리면 할인을 대빵 많이 그렇지. 해서 네. 건설사의 영역은 시공만 하면 되는 거지 일본처럼 그거를 금융 기능도 하려고 그러고 아, 뭐, 맞아. 예, 운용 기능도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가 확실히 되는 거죠. 개발은 SK D&D 같은 정말 전문 개발업체가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수입 증권화 해서 리츠를 파는 거는 이지스 자산운용이 하는 거고 거기가 이제 너무 능력 있는 AMC니까.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호텔 운영을 잘하는 뭐 신세계 조선이 한다 이러면 되는 거죠. 네네네. 아. 그렇게 가야 전문성이 그러고. 생기고 이 모든 시장이 다 결합해서 그렇지. 동반 성장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이제 언론에 나온 바에 네, 그러니까. 따르면 네. 기억이 안 나는데 1,200억 공모하는 아, 것 같습니다. 네. 네. 작으네. 그런 정도가 지금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리츠 투자 정도가 되어 있군요. 앞으로 그럼 계속 이 시장 커지겠네요. 정부에서도 원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런 니즈가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NH 리츠라고 하는 이제 오피스를 4개 정도 담은 리츠가 또 나오고요. NH 증권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네. 오피스에 그 수익 증권, 그러니까 지분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교 오피스를 통째로 담는다 이게 아니고 그 네. 오피스의 일정 지분만을 담은 수익 증권을 담은 아~ 골고루 담은 오피스 리츠가 또 출시를 합니다.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리츠 회사에서 개인들도 나도 뭐 이렇게 집 하나 있지만 아, 집은 좀 그러겠구나. 뭐 어디 뭐 오피스텔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거 팔기는 좀 그렇고 요거를 좀 유동화하고 싶다. 그럼 이런 사람들 쭉 모아갖고 그걸로 또 펀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걸 네. 사게 하는 네. 이런 것도 가능. 인천 빌라 리츠 이런 거. 근데 개인들이 그걸 믿질 않겠지. 그렇죠. 그게 네. 문제인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리츠를 되게 많이들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이제 공모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B2C잖아요. 네. 근데 개인들에게 이제 잘 설득을 하려면은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안정적인 자산들. 배당이 꾸준히 나오고 퀄리티 있는 자산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MC도 믿을만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거를 국토부가 엄격히 이제 걸러주겠죠. 아, 나는 지금 좀 전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들 어디 뭐 서울에 인기 지역 아파트도 살려고 하는데 다들 돈도 안 되고 자산도 없고 뭐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걸 그렇게 리츠로 만들어서 특정 아파트 단지에 203호, 네. 7동, 207호 뭐 이런 거 막 담으면 네. 그것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얼핏 하고 나니까 아 이거 그거는 아파트는 월세 수익률이 네. 뭐 거의 잘 안 나오잖아요. 한 뭐 2, 3%도 잘 안 나오잖아요. 서울의 인기적 아파트는. 그래서 그건 잘 안 되겠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법적으로도 문제 되지 않나요? 그건 못 아파트 같은 거주용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임대주택 리츠는 사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화 안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2%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되겠냐. 근데 그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2%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혹은 임대료가 너무 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겠죠. 예. 그래도 2%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래저래 2%네. 네. 임대주택 리츠는 사실 이제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그런 임대주택 리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는 데가 있기는 해요. 약간 중산층 이상으로 하면은 사실 한 4-5% 정도의 일들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1인 가족 그리고 뭐 밀레니얼 세대 부상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은 정말 인기 많은 게 임대주택 리츠예요. 아 네, 그래요? 네.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면 주거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현대산업이 그런 거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3호 리츠이긴 하거든요. 일산 아이파크 2차라고 있는데 그거에 아예 유아동을 위한 유아동을 기르고 있는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리츠를 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내가 한 2살짜리, 3살짜리 키우고 있다. 네. 그러면 일반 뭐 여의도든 어디든 아파트에 주거 하기 너무 힘든 거죠. 네. 밑에는 뭐 짐보리 깔아놓고 아니면 애를 유모차 끌고 가기가 되게 좋은 그런 특화형 공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주위에는 몇 개 동을 예. 예. 그런 식으로 단지를 꾸며서 이걸 임대주택 리츠로 한 이유는 그런 데에서는 오래 못 살아요.
애가 크잖아요. 아. 학군 찾아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은 네, 편하니까 네, 여기서 살지만 네, 네. 그거는 이동성이 많은 세대를 겨냥한 그런 집인 거죠. 임대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성이 많은 세대를 겨냥한 거는 그런 주택 임대주택 리츠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 아. 일본에서 임대주택 리츠 시장 되게 큰데 대부분이 1인 가족이에요. 아. 2인 가족이나 조금 있으면 나는 이사 가는 네, 네, 가정을 네. 꾸려서 그래서 그런 데에 평균 임차 기간이 3, 4년입니다. 네. 그 유아동을 위한 그거는 이름이 뭐라고요? 유아동 있으신가요? 네. 네. 일산 아이파크 2차인데. 아, 그래요? 네. 되게 잘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 여기에서 평생 살기는 싫지만 네. 그렇지만 나는 2, 3년 살고 싶고. 네. 되게 그럴 경우엔 그런 수요를 그걸 분양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런 수요를 겨냥해서 월세를 놓는데 그렇죠. 그거를 아예 있는 거죠, 그게. 그걸 굳이 분양하지 말고 리츠한 리츠를 형성시켜서 사실은 리츠 투자자한테 판다는 뜻이네요, 조경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 또 나쁜 생각 드는데 요즘 재건축 지역에 네. 분양가 상한제 하잖아요. 네. 일반 분양분 200채 나오는데 이거 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라고 하잖아요. 네. 분양하지 말고 네. 이거를 리츠로 만들어서 공모를 시켜버리면 분양가 상한제 안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회피 수단으로도 많이 하고는 있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걸 생각 못할 리가 없지. 네. 그래서 임대를 하고 후분양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튼 예, 그런 예, 임대주택 리츠든 뭐든 되게 다각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은 지금 초창기니까 지금 오피스 리츠, 리테일 리츠 이렇게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협소한 섹터만 있지만 네. 60년 역사를 가진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양해요. 그럼 리조트 리츠도 네.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호텔 리츠, 리조트 리츠 그리고 지금은 테크가 대세인데 5G 이 세대 맞이해서 데이터 센터 그럼 일드가 나오는 건 다리츠가 네.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러면 어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뭐 나는 뭐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 네. 네, 지금 뭐 그렇지만 저 부동산 가격 빠지면 수익률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주가가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해외 쪽이 좋다. 네. 그 해외 리츠를 언더라잉으로 한 뭐죠? ETF 같은 거 있어요? 많습니다. 예. 그런 건 어떤 거가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다 찾아보시면은 종류별로 예. 다 있기는 한데요. 글로벌 리츠 펀드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많이 펀드가 생겼고요. 그 펀드인데 글로벌 리츠를 만든다 이거죠? 네.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수를 보시면은 글로벌 리츠의 토탈 리턴 배당 수익하고 자본이득을 합산한 거는 정말 우상향만 했어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런 차트를 보기가 되게 힘든데 그동안 부동산이 그렇게 올랐다는 뜻이겠네요. 근데 배당도 줬고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잖아요. 예. 대체 투자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특성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 덜하게 쭉 갔죠. 그 참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이 리츠 투자가 리스크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 뭐 단점이라든지 예. 리스크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부 충격에 좀 취약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리만 사태 이런 것들은 상당한 임팩을 미쳤습니다. 아, 리츠. 예, 예.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는 부동산 위기였기 때문에 예, 고평가된 부동산을 담은 리츠도 당연히 충격이 컸던 것이고요. 근데 그때 보시면은 주식보다 미국 리츠는 더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근데 부동산 위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너무 당연했어요. 버블이었기 때문에. 근데 2009년 이후부터 네. 다시 1년 정도 회복기에 주식하고 비교를 하면은 리츠의 회복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2년을 토탈로 보신다면은 주식을 무조건 아웃퍼폼을 한 거예요. 리츠가? 네. 왜냐면은 빠질 때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만 리츠의 장점은 뭐냐? 자산 편입이 좀 용이해요. 대출 받고 유상증자 하잖아요. 근데 저가의 자산을 막 산 거예요, 리츠들이. 나도 까졌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리츠가 정말 활성화돼야 되는 이유는 사회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리츠가. 그렇죠. 저가에 네. 담아주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들은 줘야지. 못 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회사가 저가의 부동산을 사주면서 이런 붕괴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츠 제도는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에 미국 금융위기 있고 나서는 대표적으로 미국 리츠의 건전성이 너무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규제를 했겠죠. 건전성을 네네네. 강화하라고. 그래서 부채 비율이 확 떨어지고 이자 보상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 이후에 유럽위기 같은 때에는 주식보다 훨씬 아웃퍼폼을 한 거죠. 충격을 덜 받고. 네. 네. 저희도 좀 아웃퍼폼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광고가 좀 들어와야 그래, 되거든요. 좀 필요해. 일단 광고 좀 한번 듣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왔고요. 광고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롯데리츠 그, 광고도 들어오겠지 이제? 삼성증권 광고나. 신한, 신한 알파. 자, 그러면 우리 저 워낙 이 부동산 쪽에 특히 뭐 건설 쪽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가시기 전에 혹시 그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우리 국민분들께서 어떻게 될까도 많이 걱정도 하시고 기대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혹시 그냥 뭐 대략적으로 좀 뷰를 말씀해 주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런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요인은 저는 계속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갈고닿는 자금. 그리고 다른 나라 대비해서 이 개인들이 투자할 곳이 너무 부족하다. 아하. 그래서 그러한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제 좀 제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 네, 그리고 힘들어지고 불안해질수록 좋은 거에만 자꾸 쏠리기 때문에 아. 서울의 핵심 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싸도 계속 사는 그런 예, 사태가 아, 불안하면 오히려 더 그쪽으로 몰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개인이 투자할 게 우리 말고 더 많아요? 훨씬 많죠. 예를 들면 뭐가 이런 있어요? 이런 리츠도 그렇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제1리츠의 개인 비중이 50%가 넘어요. 국민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리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큰 것 같다 그 말씀이네요. 네, 리츠 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간접 투자 상품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네. 있긴 있는데 대개는 불신 때문에 잘 안 하죠. 주식 미국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주식이지. 네네. 미국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불신 때문에 안 하지 우리는. 네? 강제로 주식하게 하잖아. 네. 401k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리츠를 육성하기 위해서 BOJ가 국채 매입하듯이 계속 사요. 제1리츠를. 그러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을 주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 바닥을 받쳐줘요? 네. 일본 리츠는 수익률이 네.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는 지금 4% 정도인데. 와, 일본 금리 따지면 네.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엔화에 투자할 생각하면 그게 또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고액 자산가들이 환을 열고 가는 그런 해외 리츠를 선호하는 거예요. 괜찮겠네. 엔코 될 네. 가능성이 많다고 네네. 보고. 그리고 미국 리츠도 달러 해치하지 말고 리츠 산다. 환 노출을 시킨 다음에. 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그렇죠. 글로벌 부동산 네. 투자지. 네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죠. 그죠? 그래서 예, 그러한 대안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뭐 수익률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나라 3호리츠가 대부분이었지만 3호리츠의 최근 5년간 평균 배당 수익률은 한 6% 후반이에요. 네. 매각 차익을 빼고도 매각 차익 감안하면 10%가 넘거든요. 근데 서울 아파트는 얼마 올랐냐? 연평균 4%씩 올랐어요. 5년간.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근데 거기에 이자 비용을 감안하면은 더 떨어졌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는데 우리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대안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유동성은 계속 부동산으로 직접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리츠는 너무 작은 포션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게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좋은 거에 불안한 심리까지 더해져서 계속 사지 않을까. 네네.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급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뭐 공급이 풍부했나요? 언제나 서울 지역은 공급이 부족했고 다 힘들게 살았고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강남 지역에 대해서 외지인 매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 네, 외지인, 네, 지방. 아. 이제 투자 상품이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네, 마지막 남은 네. 모든 자산 강남 아파트에 몰빵하자 뭐 이런. 그렇죠. 그게 가장 안전해 보인다. 아. 네. 그러면 라고 그분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네. 네. 아, 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야. 네. 하면서 아. 이게 더 불안 심리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남에 그러니까 일부 하여튼 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곳엔 더 많이 몰리고 네. 주택시장은 아마 그렇게 좀 갈 것 같고 네. 뭐 상업용 부동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양쯔강 이남을 말합니다. 아니요 코리아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농담하면 용서를 안 하시는 분이야. 그러네 지금 보니까 그 계속 웃어주시는 않네. 네. 엄격하신 분이네요. 네, 아닙니다. 엄하시네. 아, 예. 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오인들이 있는데 모든 거는 다 배당, 그러니까 캡레이트라고 하는데 네. 그걸로 환산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용이 많이 나오니까. 네,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대가 괜찮은 편이고. 네. 그리고 공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물론 공실 위험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최대 공급을 했어요. 서울 지역의 오피스는. 네. 그게 2012년부터 시작된 도심 정비 사업 이런 게 도시 재생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정비 사업을 하면서 오피스가 공급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 영향으로 지금은 소화하는 단계예요. 네. 어디나 오피스 시장은 공급이 한번 확 풀리면은 주택이랑 네. 틀리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의 안정기를 거쳐서 계속 내려가요. 지금이 그런 시기인 거고 내년부터는 공급이 많이 줄어요. 특히나 프라임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공급됐던 거에 48%만 앞으로 공급이 될 거예요. 왜요? 프라임 오피스 그렇게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돼 있으니까 지금. 그 통계를 봤을 때? 네네. 도시 정비 사업이 이제 끝났거든요. 공급이 될 만한 건 다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절정을 치고 내려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프라임 오피스는 연면적 얼마 이상 대형 오피스들을 얘기를 네네네네네.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수요가 높아요. 다 거기서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의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파이낸스 센터하고 또 네. 옆에 또 팝콘하고 또 교원공제도 지었고 네. 그런 쪽으로 자꾸 가요. 이제는 중형급 건물에는 잘 있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뭐 새로 지어지면은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뭐 프리렌트라든지 TI라고 해가지고 이노베이션 할 때 다 돈 대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보통 처음 임차 유치하기는 힘들지만 기업이 한 번 이사를 하면은 오래 있어요. 잘 이사 그렇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네, 망하지 여기 않으면. 1월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이사 가라고 하면은 가시겠어요? 저희는 가급적 빨리 가려고 해요. 아, 네. 그 빌딩의 특성상 여기가 주유소 건물이거든. 한번 확 불처럼 한대요. 그때 딱 나가야 된대. 그러니까 총 인테리어 몇 억씩 했는데 그렇죠. 옮기라고 하면 싫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게 아니라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해서 여기가 좁아 터질 때까지 있어야 네.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네. 돈 좀 있는 분들이 한때 네. 특히 연예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꼬마 빌딩 같은 거 사가지고 몇 억 벌었다 막 네. 이런 기사가 쏟아지잖아요. 아 나는 연예인들은 뭐 빌딩 투자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기사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차 타고 지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4, 5층짜리 빌딩에 이렇게 뭐 통임대 뭐 매가 막 이런 난리요 난리더라고. 근데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게 빌딩 이런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문적인 자산 관리사가 네. 관리하는 빌딩들이 지금 속속 들어왔거든요. 네. 한국에 뭐 여의도만 보시더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개인이 그런 빌딩을 관리한다는 거는 상당한 예, 그렇죠. 스트레스고 예,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한 것이죠. 아니 왜냐하면 돈 좀 있는 분들이 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무슨 건물 무슨 뭐 밑에 건물주라고 뭐 위에 조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런 그 환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돈 좀 있으면은 건물 하나 사야 된다. 그리고 이건 누대를 누리면서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약간 그게 허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캐피탈 게인을 굉장히 많이 봤던 때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활용도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의 중요성. 이런 거를 전문적인 회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개인들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를 해야 합니다. 이제 아 그거 이제 좀 네. 위험하다 이거죠. 입지에 따라서 뭐 퀄리티에 따라서 아니 전반적으로 네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쉽지 않다. 개인이 네. 관리하는 그런 중소형 빌딩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네. 있다. 잘 봐야 되고 네. 그게 위험한 이유가 가게 1층 가게 수요의 감소. 네. 다 인터넷으로 사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업태가 변하는 것도 뭐 5G 있고. 시대에 재택근무에 뭐 이런 거면 또 사무실도 맞아. 다 프리랜서들 많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업용 건물 자체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 그게 있는 것 같아. 우리 홍성국 대표께서 항상 주장하는 방이 많이 없어졌대. 방. 노래방도 없고 무슨 방 그쵸, 많았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하를 또 채워줬는데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가 위험해지는 것도 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작은 건물들을 채웠던 약간 영세한 기업들 그러니까 스타트업 다 위워크 가요. 참 그게 커요. 그러니까 위워크가 원래는 테헤란로 이런 데를 많이 잠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오피스 지구라고 하는 CBD까지 왔거든요. CBD에 대해서 동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잘 몰라요. 아, 예, 중심 업무지구. 예. 센트럴. 예, 예. 비즈니스. 그렇죠. 디스트릭트. 아, 알죠. 몇 개 있죠, 그게 한국에? YBD, GBD, CBD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해봐봐 이제. YBD?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의도. 아, 가만 있어봐. 또 어디요? GBD. 강남. 네. 또. BBD. 북창동? 아. BBD 어디야? 이제 분당 판교를 아, 분당 판교. 네, 이제 떠오르는 어떻게 나오냐?
아, 미안합니다. 떠오르는 네. 지역이잖아요. 거의 출신이야? 네. 아, 북창동 순두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순두부 네. 거기 출신이야. 아니, 왜, 어, 그럼 왜 흥분하세요? 우리 다 그렇게 거기 출신이냐고. 아, 그렇죠. 다 그 생각, 먹었냐, 이거지.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신한 알파르츠 때문에 판교 지역이 많이 이제 인지가 됐는데 BBD 지역도 최근에는 많이 떴어요. 근데 이제 CBD라고 하면은 광화문, 을지로 같이 전형적인 대기업들이 임차하던 네네네.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지금 뉴욕크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글로벌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네네네. 서울에 뉴욕크 같은 공유 오피스가 임차하는 뭐 MS가 한 4%다 이러고 놀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맨하탄은 16% 막 이래요. 오. 그래서 위워크가 프라이싱을 예. 그렇게 받는 거구나. 그렇죠. 예.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앞으로는 그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거주에 대해서 자꾸 이동성이 있는 세대들 공유 경제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전반에 걸쳐서 파급이 되면서 위워크에 대한 장악력도 전체 오피스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네. 우리도 이 사무실 올 때 여기 있던 분들이 위워크로 들어가서 여기 우리가 보게 됐거든요. 네네. 덕분에 이런 직계 있잖아요. 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 네. 60에 다 인수했죠. 60만 원. 아, 예. 아, 혜택을 받으셨네요. 너무 땡큐. 보고, 보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잘 쓰고 땡큐, 있습니다. 땡큐. 있습니다. 야, 그걸 내가 80달러 아니고 50달러 할 때 빈정상에서 딜 깨질 뻔했잖아. 그걸 깎더라. 아, 진짜. 진짜 싸게 잘 샀어요. 60에 다. 아. 내가 물어봤거든. 한 1,000만 원 들더라고. 아, 이렇게 하려면 하려면 그렇겠죠. 1,000만 원. 네. 아, 오늘 우리 이경자 연구위원님 모시고 아주 재미도 있고 신기한 얘기도 많고 이 사람은 그게 진짜 방송 안 하시는 분이라니까. 근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한 번 오시면 이제 다시는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대중의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 아, 뭐 그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근데 네, 리츠 업계에는 네.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없어요. 어떻게요? 불쌍해서 그분들은? 아, 네 이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리츠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리츠 업계 잘 좀 이끌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연말쯤에 한 번 더 우리. 네, 네. 네. 좋은 성과들이 많을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기 롯데하고 그 그렇죠. NH 것까지 다 끝나고 한번 모실게요. 네. 뭐 끝나고 나서 네.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제가 한번 검증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삼성증권의 이경자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